갑자기 끝나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미치겠어요. 네, 안녕하세요. 꽝락 전문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. 맨날 꽝치면서도 저는 또 바다에 나와 있는데요. 이상하게 자꾸 꽝치니까 오기가 발동해서 더 자주 낚시를 오게 되네요. 낚시랑 도박이랑 비슷하다더니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. 자꾸 개털대면서도 본전 생각나서 자꾸 나오게 되네요. 암튼 오늘 나온 곳은 사천항인데요. 오랜만에 속초를 벗어나서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. 오늘 여기서 빌어먹을 깨다시를 다시 도전해보고 마냥 기다리기 지루하니까 원투 한 대를 더 펼쳐서 도달이나 감성돔 낚시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큰 돈을 들여서 궁서체 모드로 나왔는데요. 오늘도 꽝치면 낚시는 당분간 자숙기간을 갖도록 할게요. 꽝조사 주제에 혓바닥이 너무 길면 안 되겠죠. 바로 때려보도록 할게요.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여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어서 제가 떠들면서 낚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오늘은 고기 잡는 모습만 보여드릴 테니까 많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보이시죠? 첫으로 새끼 황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. 아, 그래도 손맛은 조금 있네요. 테트라 구멍 밑으로 놔주도록 할게요. 으쌰. 개금을 던진 지 한 30분 정도 지났거든요.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. 아이씨, 없는데요? 아, 미치겠네. 어? 미끼도 떨어졌네. 오늘 고등어 덩어리 딱 두 개 갖고 왔는데 두 개 달았다가 두 개 다 떨어졌어요. 아, 미끼 없는데. 예, 아무래도 깨다시 낚시는 여기서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여기까지 와갖고 그냥 접기는 아까우니까 여기다가 지렁이 넣고 한번 던져보도록 할게요. 아, 요 구멍으로 지렁이 다 빠질 것 같은데. 제발 한 마리만 없다. 아이씨, 깨다시는 그냥 포기하도록 할게요. 아, 없어요. 지렁이도 다 쏙쏙 빠지고. 씨. 아, 날도 아주 그지같은 날을 골라갖고. 아, 지금 개고생 중이에요. 바람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? 아, 큰일났네. 아, 황어 잡으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닌데. 아우, 미치겠네. 그리고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갖고 눈에 눈물이 마르질 않아요. 아이씨, 오늘 계획이 다 엉클어지니까 낚시고 나발이고 다 하기 싫어졌어요. 아, 아무래도 오늘 일찍 접어야지 될 것 같습니다. 와, 입질. 한 번 더. 아, 지렁이만 먹고 튄 것 같아요. 아, 입질 좋았는데. 아유, 미치겠네. 오늘 되는 일도 없고 기운 없어서 말하기도 귀찮아요. 갑자기 끝나더라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미치겠어요. 아휴, 여기 바닥에 개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. 던지기만 하면 저렇게 까딱까딱 입질은 계속하면서 지렁이만 다 따먹네요. 오늘 여기 사천항 낚시에 시간, 돈, 노력 모두 올인했는데 완전 개털됐습니다. 말할 기운도 없네요. 여러분 죄송합니다. 당분간 낚시는 접도록 할게요. 이상 재미없으셨어도 구독, 좋아요, 댓글, 알람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에 기운 좀 차리고 그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 안녕. 다음에 봐요.